서로 간의 인사로 존버는 시작된다.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숨겨야 하듯이 사람이 숨으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숨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착륙 지점을 푸트캠프 옆 연못으로 정했다. 앞구르기로 착륙을 해 주변 엄폐물로 신속히 이동 엎드려버린다. 팬티 색깔도 갈색이었으면 더 완벽했겠지만 흰색의 팬티로 음과 양을 표현한 건 썩 나쁘지 않다. 주변에서 총소리가 남과 동시에 화면이 나갔다면 당황하지 않고 프로답게 준비한 썸네일을 켜준다. 됐다. 줄줄 흐르는 물소리와 간간이 퍼지는 통성을 듣다가 처음으로 자기장을 확인한다. 나름 자기장 중앙에 위치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동산 투자나 해볼까? 라는 잡생각을 2초 동안 하다 비트코인들한테 용돈 10만원을 땅에 꼬라박은 과거를 회상하며 다시 존버에 집중한다. 어느새 줄어든 자기장을 엉덩이를 긁으며 지켜보다 부동산값 떡락하는 소리를 듣고 역시 부동산 투자는 안하는 게 맞았어 라고 생각하며 이동 경로를 정한다. 맵을 보며 포복으로 기어가고 있는 와중에 총소리와 함께 등장한 적을 발견하게 된다. 뭐, 별 수 있나? 무병장수하길 빌어주며 가던 길을 마저 기어가도록 한다. 이런 젠장. 20초 안에 자기장 입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렁이 컨셉은 집어치우고 냅다 달려주도록 한다. 옆에서 들려오는 레드존의 굉음이 심장을 더욱 쫄깃하게 반죽해준다. 양쪽에서 교전 소리가 들리지만 이미 자기장은 둘러들고 있는 상황. 귀가하는 김첨지마냥 발을 놀려야 생존할 수 있다. 와우. 야, 지금부터 파밍해도 이거보단 잘 먹겠네 라고 생각하며 교전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달린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발각당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나의 숨겨왔던 무빙 실력을 뽐내며 위기에서 벗어나. 자, 오늘 해볼 존버는 무엇이냐. 한때 배그를 강타했던 윈들래시 메타를 이용해 빠르게 딜리 슈트를 얻은, 안 그래도 제로에 가까운 내 존재감아 좀 더 아싸력을 발휘해줘 라는 존버이다. 낙하하는 동안에는 조금 무료할 수 있으니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무료함을 달랠 수 있도록 한다. 어느덧 저 멀리서 비행기가 보인다면 반쯤 성공했다고 볼 수 아이씨! 이렇게 멀리네. 당황하지 않고 지도에 예상 착륙 지점을 표기한 뒤 냅다 달려주도록 한다. 존버맨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긴박하므로 끝질 수 없이 버기에 탑승하여 이동하도록 한다. 드디어 목표물인 보급상자가 보인다. GTA에서 갈고 닦은 운전실력을 뽐내며 안전하게 버기를 파킹해놓는다. 보급품에서 빠르게 길리 슈트를 확보한 뒤 자기장 중앙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치아! 아, 블로울캣. 다음 자기장 위치가 좋지 않아 발음질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도록 한다. 중간중간 교전 소리가 난다면 바로 풀숲에 몸을 숨겨 자연과 동화되는 것이 힐리 존버맨이 갖춰야 할 필수 조건 중 하나이다. 길리 슈트까지 입고 자기장 정중앙에 들어왔는데 자꾸 자기장이 거지같이 형성되면 짜증이 날 것이다. 이불할 내가 지금 그렇다. 자기장을 피해오다 보니 어느새 탑10을 목전해둔 상황. 지금부터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 오감을 곤두세워 사주를 경계해야 생존을 할 수 있다. 평소 어머니가 예, 방 청소 좀 하고 사다라 라고 말씀하시던 걸 시험 기간에만 효자가 된 것 마냥 최선을 다해서 책장의 책대를 5와 10을 오차 없이 맞추는 것처럼 삐져나온 발과 풀숲을 5와 10로 맞춰야 발각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사주 경계를 하던 도중 밑에 또 다른 지렁이 녀석을 발견했다. 녀석의 시야에 들어와 있는 상황. 더더욱 움직이기가 힘들어졌다. 아직까진 자기장 아니니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한다. 천만다행으로 이번엔 부동산이 떡상했다. 하지만 그 말은 즉 밑에 지렁이 녀석도 크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것. 아직까지 상황은 좋지 못하다. 새롭게 바뀐 자기장에 드디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왔다. 때마침 꼬물이 녀석이 바위 뒤로 기어가 더 이상 나를 볼 수 있지 않은 상황. 나갈 타이밍은 지금뿐이다. 좌측의 사운드. 적을 확인한 뒤 앞에 수풀에 몸을 숨긴다. 이것이 확실한 사운드 플레이의 중요성이라고 할까? 자, 오늘도 여과 없이 존버의 시작은 탈착이다. 거근. 이번 존버는 파이난에 떨어져서 아마존에 서식하는 악어 마냥 질척질척한 존버를 시도하려 하는데 아기가 깼다. 일전에 샷건을 쳐 키보드가 박살이나. 쿠팡에서 무서운 키보드를 산 게 화근이다. 무서움은 개뿔. 소 음부처럼 거대한 소리. 하여간 지금은 와이프가 간만에 놀러나가 아기를 케어해줄 사람이 나뿐이 없는 상황. 우선 딸아이를 하나 진정시키고 발가락으론 ESC를 눌러 상황을 지켜보도록 한다. 이런 젠장. 끝지점에 다다라서 강제 착지당하고 있지만 아직 내 품에 딸은 착지를 하지 못한 상태. 잠은 들어있는 상태지만 지금 내려놓게 되면 곧바로 울음보 사이렌이 울림으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한다. 나를 이 사태까지 몰아붙인 쿠팡 무서운 키보드 저주하겠다. 아오니당. 일단 주변에 나를 제외해 다른 유저는 없는 것 같다. 유치원 때 하며 다리를 찢던 발레 수업을 기억하며 유연성을 최대로 발휘해 Z키를 눌러 엎드릴 수 있도록 한다.
인구의 기다림 끝에 아이를 눕혀재웠다. 이미 자기장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가장 가까운 지점에 핑을 찍어두고 냅다 달려주도록 한다. 아직 아이가 깊게 잠들지 않았으므로 키보드 소리를 최소화시켜주는 자동 달리기 기능을 이용하도록 한다. 무사히 자기장이 입성했지만 주변에 엄폐물이 없는 상황. 여기부터 기어가주도록 한다. 존버맨에게 있어 4주 경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텅 빈 집에 들어왔을 때 괜히 혼자 개쫄아서 있는 거 안다 나와라 할 때의 경계심 정도면 훌륭하다고 볼 수 있다. 열심히 기다보니 도착한 해변가. 더 기고 싶지만 물속에서 끼면 꿰져버리니 걸어 지나가도록 한다. 여유롭게 수영을 즐기고 있는 와중 나에게 쏘는 청소리를 듣는다면 방황하지 않고 어린이 스포츠단에서부터 갈고 닦은 평형 실력을 뽐내며 무빙을 쳐주도록 한다. 근데 이 새끼 존나 못 쏘네. 못 쏘는 상대라고 해도 적에게 무기가 있는 상황. 시성인답게 대화로 풀어보자. Nope. 실패다. 그렇다면 나의 귀여움을 어필해보자. Nope. 실패다. 이렇게 된 이상 실력으로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다. 운전석으로 올라타 가속 출발 후 컨트롤 1, 2, 3을 반복으로 눌러대며 녀석이 나를 쏘지 못하게 두더지 잡기식 무빙을 쳐서 이 상황을 타. 오늘 해볼 존버 아쿠아맨 존버는 지금까지 존버와는 다르게 말 그대로 물속에서만 존버한 게 변태 같은 존버이다. 한방에 입수. 자기장 첫 스타트가 썩 나쁘지 않은 상황. 미리 점지해둔 곳으로 가 존버한다. 물속에 하도 오래 있어 가랑이 사이에 검은 인기가 끼었을 즈음에 다음 자기장에도 세이프된 것을 깨닫게 된다. 물에서 존버를 하고 있으니 옛날 아기 스포츠단 다닐 때 일어났던 작은 사건이 하나 떠올랐다. 수업이 끝나면 무료 셔틀버스를 탑승해 집으로 가야 하는데 빌어 처먹을 형 새끼. 이 옷 갈아입을 생각은 않고 풀장에서 쳐 놀고만 있는 거다. 셔틀을 놓칠까 노심초사했던 당시 7세 작은 개정이는 씻고 있다가 알몸으로 남녀 공룡 풀장이 뛰어들며 형 버스 지나가 라고 말하고 흠칫 본인의 하체를 보고 풀림의 장렬히 전사를 했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 왜 그랬지 그때. 여하튼 강 건너 불구경을 마친 후에 줄어든 자기장을 확인한 옆 풀장으로 이사해주도록 한다. 루트로 쫓겨나고 있는 도중 발견한 보급상자. 존버맨의 긍지를 가지고 관심조차 주지 않는 아씨 다 털렸네. 수중에 있다가 차가운 공기에 피부가 노출이 되면 자칫 감기가 걸릴 수 있으니 존버맨의 건강을 위해 얼른 고산으로 가 일광욕을 할 생각이다. 머드팩 또한 피부 보습에 좋으니 물에 있느라 건조해진 피부를 위해 엎드려 머드를 칠해준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도 피부 미... 자 오늘 해볼 존버는 무엇이냐. 치킨 걸고 존버하기 라는 컨셉의 존버이다. 도파민 존버로 탑5 안에 들게 된다면 아내의 승리,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나의 승리이다. 역시 가게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낙하지점을 셀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존버로 탑5 가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당신은 절대 날 이길 수가 없어. 자 드디어 그녀의 존버가 시작된다.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숨겨야 하듯이 사람이 숨으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숨어야 한다는 조언을 묻는 채 달리고 달린다. 와중 존버맨에게 금기시된다는 차량에 탑승하게 되는데 뭐 한 번쯤은 봐주도록 한다. 칠 뻔했는데 아까 도대체 어디를 이렇게 가는 걸까? 전생에 꼬마돌이 아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 때쯤 정착에 성공한다. 혹시 잠수 타려는 건가? 여기서 잠깐! 아니 존버가 잠수지 뭐야? 라고 생각한다면 경기도 오산이다. 잠수는 한 곳에 멈춰 있으면 아무런 목적도 없는 반면 존버는 그 주변 일대를 감상하며 그야말로 개발자의 깊은 의도... 약 10분간 같은 장소에 있는데 아직도 자기장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 위치 선정 하나만큼은 인정하지만 줄어든 자기장으로 인해 적들은 점점 좁혀지고 있는 상황. 과연 탑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어? 씨발 이거 뭐야? 뭐 예상보단 수월하게 탑10에 들었지만 아니 뭐야 이거? 다크템플러야?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알아서 다 죽어줘? 드디어 자기장이 떡락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 합창시절 지각했을 때 이용했을 법한 비밀 루트를 발견해 다시 생존을 하고 마는데 자 한 명만 더 죽으면 치킨을 얻는 상황. 과연 다음 자기장까지 누군가 죽는 게 빠를 것인가. 자기장에 타 제가 되는 것이 빠를 것인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서로 간의 인사로 존버는 시작된다. 이어폰을 분실한 관계로 사운드 플레이에 자신이 없으니 이번 판은 민들레 전략을 사용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예정이다. 리얼 초코가 아주 평화롭군. 오 왔구나 비태 시기. Nope. Hello. 꼭 그렇게 멀찍이 내려줘야만 속이 후련해. 야! 다시는 존버맨의 집념을 무시하지 마라. 이제 길리를 얻어.
그땐 몰랐다. 이 아니란 선택이 어떤 파장을 일으켜올지. 자기장 안에 들어와서 한숨 돌리려는 찰나. 헬로. 아무리 애답을 가지고 있다곤 해도 배울이 없는 애답은 무용지물. 평화를 사랑하는 존버맨이지만 이번만큼은 치열한 전투.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뭐지 저 친구? 아무튼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니 서둘러 무트로 이동. 존버한다. 자기장이 좋아 크게 이동하지 않고 탑5 달성. 지금부터는 소리를 못 듣는 나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자기장이 떡락했으므로 오지 쪽으로 빠르게 이동해 적들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까꿍. 3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한 명의 위치를 안다는 것은 곧 게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 마침 녀석이 한 명을 처리한 상황. 치킨 받아가겠다. 어? 이런 젠장! 내가 SR을 못 쓴다는 사실을 까먹어버리다니. 일단 녀석은 아직 저 나무 뒤에 있을 터 아직 흐름은 나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안돼. 나무 뒤에 없나?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든 들키지 않고 내려가서 오늘도 존버를 시작하기에 앞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 인사로 시작하려 하는데 웬 미친놈이 있어 대가리를 때려주지 않고 인사로 시작을 하도록 한다. 주먹질은 다구리 제맛! 존버맨 가라사대,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숨겨야 하고 사람이 숨으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숨어야 한다 라고 하셨다. 그거 사실 개구라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자, 그래 바로 아싸다. 진성 아싸처럼 최대한 사람을 피해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야만 이 각박한 배틀그라운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다고 내가 아싸라는 건 아니야.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사람이 가장 적게 있을 만한 장소를 내가 여지껏 내리지 않은 것을 눈치챘는가. 그렇다. 답은 바로 하늘이다. 빠르게 낙하산을 펴 천천히 활강하는 것.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니 낙하산 느려서 누가 발견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데요? 그런 사람에게 질문 하나만 하겠다. 당신은 오늘 한 번이라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존내 멋있어. 여유있게 패러글라이딩을 마치고 내려오니 타노스가 핑거스냅을 반쯤 날리다 만듯한 애매한 숫자가 남게 되는데 대충 자기장의 내 위치를 파악한 뒤 짱돌을 넘어 실크로드를 넘어 능선을 타고 손님을 태운 김첨지마냥 빠르게 발을 놀려 다음 자기장에 올 때까지 탈모를 가려줄 풍성한 수풀에 자리하도록 한다. 젠장! 살생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아직도 몸에 지니고 있었다니 존버맨으로서 크나큰 실책을 범했다고 할 수 있다. 살생코자 하는 마음을 털어버리니 자기장이 세 번이나 걸쳐주는 모습. 이때의 기분은 마치 옆사람이 공인인증서 키보드번 휴대폰 인증 걔 극혐 삼형제 국룰 로그인 걸칠 동안 난 지문인식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하는 느낌이다. 하느님 세상에. 기쁨과 동시에 몰려오는 불안감. 이거 1년치 행운 몰아 쓴 거 아냐? 여튼 이번 판은 뭔가 블루홀의 가호를 받고 있는 개풀이 이제 다시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아니 씨바 그럼 내 지갑은? 자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기어나가면 언젠가는 내 머가리가 터지겠지 라는 불안한 생각을 잠깐 접어두고 기고 기어서 아 뜨거 씨바! 와 이걸 들어오네. 자기장에 들어왔다고 안좋아하지 않고 열심히 캐캐로 운동을 해주며 다시 한번 나의 탈모를 가려줄 풍성풍성에 자리하도록 한다. 헬로우. 안녕. 정신없이 혼자만의 싸움을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생존 현황을 바라보니 어느새 4명뿐이 남지 않은 상황. 말하는 순간 또 한 명이 사망해서 이제 남은 생존자는 내 앞에 있는 놈과 날 포함해 3명. 마지막 자기장은 농이 끼전 여드름을 건드는 것 마냥 굉장히 따끔하니 앞놈이 대체하고 있는 이 타이밍을 이용해 재빠르게 이동해주도록 한다. 아직 자기장이 입성하기도 전인데 암놈이 마지막 생존자를 잡아낸 상황. 여기부터는 수업시간에 회심의 드립 한번 쳤다가 갑자기 쌓여지면서 조용해지는 것보다 조용하게 자기장 쪽으로 기어가야 한다. 어떻게든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온 상황.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손보다 엉덩이 사이에서 땀이 더 많이 배출되는 상황이며 얼마나 많이 나는 지경이냐고 묻는다면 이대로 씨앗 심고 일주일만 두면 현재 숨어있는 이 수풀보다 무성하게 자라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땀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너무 떨려서 지금이라도 전체 보이스 켜서 살려달라고 해볼까? 아니면 일어나서 인사를 건네볼까? 저 친구는 저기서 대체 뭘 받길래 혼자 똥꼬쇼를 하고 있는 걸까? 등 여러 잡생각을 하던 와중에 녀석이 앞으로 급히 뛰어간다. 앞쪽에 연막을 깔아놓은 것으로 보아 내가 저 앞에 있다고 굳게 믿는 모양. 오만가지 들던 생각을 다 접어두고 같은 바 충실히 존버맨의 의무를 다하도록 한다. 서서히 줄어드는 마지막 자기장. 쪼여오는 자기장 마냥 쪼이고 있는 항문의 고통도 잊은 채 숨죽이면 천천히 전진한다. 천천히 조금씩 숨을 죽이며 앞으로 전진한다. 아 씨발 너무 떨려가지고 못 보겠어. 어? 실력을 뽐내며 위기에서
일단 사운드 플레이의 중요성이라고 할까? 지금 무빙을 쳐서 이 상황을 이렇게 하면 우리도 피곤이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든 들키지 않고 내려가서 What the fuck? 와, 공짜 치킨. 야, 서바이벌 게임에서 존버로 1등 했다는데 왜 돈을 안 주는 거야? 블루캐색. 제가 얼마 전에 정글의 법칙을 보다가 문득 야 이거 차량 존버맨이랑 정글이랑 합치면 기가 막히겠는데? 그래야 탄생한 컨셉 그루트와 사랑을 나눈 범블비. 자 우선 비행 시작 지점과 거리가 있고 차량이 나올 확률이 높은 밀배가 한눈에 보이는 녹이 쓸데 못해 가나 초코바 마냥 갈변해버린 철탑에 착지해주도록 한다. 바닥에 버려져 있는 마체테보다 구린 M16을 가볍게 무시해준 뒤 혹시나 있을 비장의 최후를 맞이하기 위한 수류탄을 하나 챙겨주도록 한다. 우효! 이렇게 일찍 발견하게 되다니 저 럭키다제. 어디선가 날 발견하곤 쏘고 있는 저격수. 수학여행 장기자랑 춤추듯이 화려한 무빙을 뽐내준 뒤 저격범에게 한마디 날려주도록 한다. 오소이. 내 폐기에 지려버린 저격수는 더 이상 날 목표로 삼지 않는다.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실패는 나를 더 강인하게 만드는 법. 드디어 강인한 남자의 정글 생존기가 시작된다. 이야 자기장 상태가 자기장까지 날 도와주고 있는 상황. 이제 남은 건 무성한 나무터를 찾아 13년 동안 나무 밑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매미마냥 존버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I found it. BOOM. 숨어있기 최적의 장소를 발견했으니 누가 발견해도 차량에 접근할 생각이 들지 않도록 바퀴를 터트려주도록 한다. 바퀴를 터트려버리지. 존버 장소가 너무나도 완벽해 존버맨의 기분이 업된 상황. 우리 집을 소개합니다. 아우 목소리 족같네. 존버 위치가 너무 완벽해서 생긴 단점을 찾아냈다. 그건 바로 학창시절 내 주위마냥 아무도 안 온다는 것. 존버를 처음 접하는 이들은 와 이번 자기장도 완전 좋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존버 수십판의 경험상 연속 중앙 자기장 이후엔 다음 자기장은 사이드 쪽으로 유지같이 잡힐 확률이 높다. 불안한 감은 어째서 항상 맞는 것일까. 자기장이 사이드로 형성돼 불가피하게 이 완벽한 자리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 Nope. 이런 젠장 바퀴를 터트려주도록 바퀴를 터트려버리자. 미래 따윈 생각하지 않는 개 상남자의 과거의 나에게로 돌아가 이 킥을 꽂으면 스테이를 크게 외쳐주고 싶지만 이미 지나간 일인 걸 어쩌겠는가. 이렇게 된 이상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일반 거북이보다 느린 차를 타고 이동할 것인지 아니면 컨셉 따위 개나 줘버리고 뛰어서 이동할 것인지. 자기장은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윗집 최점덕 할머니 바깥 양반 혼내실 때처럼 무섭게 나를 향해 돌진해오는 상황. 이윽고 나는 컨셉을 살려 차량을 탄 채 이동하기로 결정. 했는데 이거 왜 후진이 안 되냐? 어? 버그 전망겜 소리 질러! 나무에서 잘 빠져나왔다곤 해도 아직 갈 길이 한참 먼데 바퀴까지 민둥머리라 들판을 지나가도 의도치 않게 피겨 선수 빙의를 하게 되는 좋지 못한 상황. 누구인가? 누군가 자꾸 붕붕이 엉덩이를 쏘고 있는 상황. 이대로라면 여지껏 날 지켜준 붕붕이가 터져버릴지도 모른다. 붕붕아 걱정 마. 난 절대 널 버리지 않을 거. 어 씨발 연기 난다. 언덕도 못 올라가는 차 따위에 미련은 버리고 불이 나게 능선을 올라 자기장에 들어가준 뒤 엎드려 한숨 쉬도록 하려는데 눈치는 밥 말아먹은 놈이 저격을 시도하고 있다면 지금껏 갈고 닦은 무빙 실력으로 이 난간을 헤쳐나가. 붕붕이를 버리자마자 천벌을 받네요. 오늘 영상의 교훈은 착하게 살자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에미사에 죽었네. 이러네. 우효! 우효! 이렇게 일찍 발견하게 되다니 이렇게 일찍 발견하게 되다니 저 럭키다제. 자 오늘 해볼 존버는 무엇이냐. 에란겔 리마스터 기념 밀타파워 존버하기. 라는 컨셉의 존버이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몸이 굳어있으면 낙하시 제대로 착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시험 끝나고 PC방 달려가는 조딩들마냥 대기실을 냅다 달려주면 몸을 풀어주도록. 이야 이 아가씨 개재수없게 생겼네. 일단 다행히 착지하기에 어렵진 않은 시작 위치. 문제는 시작하자마자 나와 같이 밀타파워로 뛰는 녀석들이 내가 착지하는 모습을 보고 저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에이 설마 밀타파워는 변태가 나 말고 있었다고 한다. 존버맨에게 포기 따윈 없다. 앞구르기. 이번엔 나의 소중한 퀴이가 터지지 않도록 착지하자마자 경사 아랫면에 몸을 숙여 숨도록. 소인배 조까. 존버맨에겐 필수로 필요한 3력이 있다. 첫 번째는 바로 체력. 존버맨에게 체력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머리카락 있는 원펀맨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엑스맨 촬영지이기도 한 이곳에서 울버린의 전기를 받아 달리기로 체력을 길러주도록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시력. 존버맨에게 있어 시력은 불알과도 같다. 아무튼 엄청 중요하니 특별히 나만의 비기를 알려주도록 하겠다. 사방이 탁 트인 곳을 찾은 뒤에 자세를 잡고 대강! 이 기술을 사용하면 보급에서만 얻을 수 있는 15배율과 동일한 시력을 가질 수 있게 되니 꼭 연마를 하여 습득하길 바란다. 절대 폰카메라가 아니니 오해 없길 바란다. 헛짓거린 이쯤 접어두고 밀타파워의 최대 단점 자기장을 확인해주도록 한다. 와우 소리 벗고 빤스질러.
춤을 추느라 자칫 누군가 나를 봤을 수도 있으니 잠시 엎드려 있도록 한다. 차갑던 대리석 바닥이 따뜻해지고 발가락 끝이 저려오며 너무나도 할 게 없는 나머지 엉덩이꼴 보는 것마저 재미있게 느껴질 무렵, 아니 뭐야, 에랑길 자기장이 원래 이렇게 느렸었나? 라고 투덜거리며 에랑길에 온 것을 후회하던 그때, 에랑길 사랑합니다. 기쁨도 잠시. 어디선가 들리는 총소리, 이것이 나를 노리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진원지를 정확히 파악해두어 나쁠 것은 없을 터. 어디냐? 거기냐, 배관! 확인 결과 나를 쏠만한 유일한 장소엔 아무도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날 위협할 만한 적도 없고 자기장까지 나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 분위기는 순탄 그 자체. 이제 남은 건 자기장 떡상. 가자! Nope. 한강으로. 분위기 순탄은 개뿔, 위기 사탄이었던 것이다. 사실 이런 자기장 패턴은 이전 차량 존버맨 때도 한번 나온 적이 있다. 연속 중앙 자기장 이후엔 다음 자기장은 사이드 쪽으로 의지같이 잡힐 확률이 높다. 이로써 저번 차량 존버 때 중중좌 법칙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존나 하나도 안 기쁘네. 그렇게 블로우를 저주하며 정신나간 인간마냥 달리기도 하고 지나가는 비행기를 보며 웃기도 하고 나란 존재가 이 위에 있었다는 걸 누군가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손을 흔들 때쯤 녀석이 찾아왔다. 존버맨이 필수로 갖춰야 할 3령 마지막. 그것은 생명의 불씨가 꺼져 비록 시체가 될지라도 단 1cm라도 더 움직여 생존하겠다는 의지, 바로 저력이다. 자, 오늘의 볼 존버는 무엇이냐? 다리 위에서 존버하기! 오 씨발! 첫 시도만에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오토바이 땅! 부앙! 경치 죽이는데? 아, 피곤해, 한숨 자야겠다. 자, 장난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리 존버를 시작하도록 한다. 일단 낙하할 때 매트릭스의 센티넬마냥 몸을 베베 꾸며 내려가게 될 건데, 이러한 행동은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 다리에 더욱 잘 착지할 수 있게 만드는 행동이니 필수로 따라야 안전한 착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씨바! 자, 무사히 착지에 성공했다면 생존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산옥의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이 다리는 낙하산 외에는 올라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짓 등등 오버해서 들키지만 않는다면 그야말로 필승을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것, 그리고 때마쳐 안개까지 끼워주니 얘의 존재감은 거의 안개마을 7인방 문화시 진파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생존에 있어 중요한 나머지 절반은 역시 자기장. 아주 좋습니다. 이 기쁜 마음을 춤으로 한번 표현해. 아우 들어 씨바. 어쨌든 이 정도 자기장이라면 리그 오브 레전드 신챔피언 유미를 플레이할 때마냥 라면 한 사발 끓여 먹고 와도 안전할 지경. 이제 여유를 즐기며 다음 자기장까지 잘생긴 존버맨의 얼굴을 여친 시점에서 바라보도록. 죄송합니다. 하지만 자기장을 기다리기까지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은 상황. 가만히 앉아 기다리다간 한여름 주머니에서 녹아버린 가나 초콜릿 마냥 다리 위에 찰싹 붙어버릴지도 모르니 부지런히 움직여주도록 하. 어 씨바 진짜 붙었네. 이거 왜 안 떨어져. 뭐 일단 시간은 충분히 보낸 것 같으니 다음 자기장을 기다려주도록 한다. 반스 벗고 소리 질러! 자기장 떡상 기념 한 컷! 마사이족 정도의 시력이 아니라면 어차피 여기를 알아챌 사람은 없으니 다리를 지나는 방문객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해주도록 한다. 다음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다리에서 내려갈지 어떨지를 결정하게 돼. 어? 여기서 다른 애를 저격하고 있다가 탕! 맞추지 못하자 방향을 틀어서 내가 있는 위치를 바로 안다? 게다가 얼른 쏴버리고 싶어 안달난 모습에 이 먼 거리를 단 한 발에 쏴버리는 모습. 어이어이, 이거 누가 봐도 아니었다고 한다. 의심해서 미안해요. 오늘의 교훈은 남을 함부로 의심하지 말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G! 리그 오브 레전드 신챔피언 유미를 플레이할 때마냥 리그 오브 레전드 신챔피언 우미를. 아우 이 족같은 고양이가 문제네. 자, 오늘의 볼 존버는 무엇이냐? 망한 존버 특집! 방금 말했다시피 오늘은 망해버린 존버맨 편을 총 망라해볼 예정이었는데 잃어버린 형을 찾았다. 형 돌아온다 했잖아요. 뭐야 이 새끼, 우리 형이 아니었네. 자,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맵 끝까지 낙하산을 타고 왔냐? 그건 바로 맵 뚫는 버그를 이용해 존버를 시도해보려고. 어? 일단 버그가 막힌 것 같으니 7세 때부터 아기 스포츠단에서 꾸준히 갈고 닦은 배영 실력으로 이 난관을 파헤쳐보도록 한다. 안 돼. 자, 이번 존버는 부트캠프에서 살아남기라는 존버이다.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숨겨야 하고 사람이 숨으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숨기라는 말을 되뇌이며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존버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 인원을 보고 3창에 착지하는 것은 마치 골키퍼가 없는 골대가 되는 느낌이니 우선은 치코리타의 빙의를 해 열심히 관음을 해주도록 한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처음 도착했을 때 발가락을 타고 올라온 개미가 드디어 내 정수리에 도착해 만세를 외치고 있을 때쯤 엎드려 개미 친구를 땅에 내려주고 조심히 움직여 적들의 동태를 좀 더 가까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정도의 무음이라면 이제 내가 가도 안전하... 이번 존버는 케이브에서 폭스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존버이다. 우선 안정적으로 착지를 해준 뒤 안전한 장... 오늘도 어김없이 존버를 하러 가는 빅 존버맨. 때가 되자 똥을 숨풍숨풍 싸대는 비행기를 보며 민들레씨가 될 준비를 하도록 한다. 입구야! 이제 곧 내 실제 친구들처럼 민들레씨 바라가 될 타이밍이니 타이밍에 맞게 낙하산을 펴주도록 한다. 나 말고 민들레씨를 하려는 아싸가 있다니 이런 상황은 여지껏 전례가 없는 일이니 어쩌록 예의주시하며 상대방보다 먼저 비행기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녀석을 지켜보던 중 돌발 상황 발생. 지루한 건지 나를 의식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민들레씨가 되는 것을 포기하며 여러분의 시험 점수마냥 빠르게 나가는 모습. 변할 변이라고 했던가. 변태는 변태를 알아보는 법. 서둘러 녀석의 뒤를 따라가 보도록 한다. 공손하게 양해를 구해 문을 열어준 뒤 기웃기웃거리고 있는다면 아까 헤어졌던 그 녀석이 내 찰진 엉덩이를 때리러 올 건데 절대 당황하지 않고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준다면 녀석은 뭐야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 라고 할 텐데 상대는 언제든지 나를 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일부러 과한 리액션을 해줘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 씹새끼야. 내가 미안해. 아무튼 내가 고분고분 따라주니 상대도 나를 해칠 생각은 없는 모양. 역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으이씨발놈아. 일단 갑자기 심기가 많이 불편해 보이니 엎드려서 저기가 없다는 것을 다시 표현해주도록 한다. 그만 싸 개새끼야. 똥마려운데 말하기 쪽팔려서 혼자 안절부절한 초딩마냥 갑자기 혼자 바빠진 녀석 이웃고 내게 다가와 무언가를 건네는데 감동 개나 줘버리지. 왜 안 받는 거야 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녀석에게 기밍 따위 하지 않아 라는 뜻의 장풍을 싸가기도록 한다. 이에 수긍했는지 나가자는 수신호를 보내는데 여기서 반항하게 된다면 펠브로그의 머머리 아저씨처럼 뒤통수에 뭔가가 박혀버릴 것 같으니 우선 녀석의 말에 순순히 응하도록 한다. 이 새끼 대가리를 더 쳐버릴까? 총기를 보고 순간 내 안에 봉인되어 있는 사리가 튀어나올 뻔했지만 정신 차려라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존버맨이다 그 누구도 해치지 않아 라고 생각한 순간 다시 악마가 나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빨간색으로 이쁘게 색칠을 하고서 안돼 결국 참아냄. 결국 5탄까지 뿌리는 초강수를 두는 녀석 자신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건네주는 것도 모자라는 게 아니라 총알까지 주는 모습 농담은 아니라는 건데 이걸 먹으면 죽인다는 그런 그렇다고 안 먹자니 말을 안 듣는다고 죽이지 않는 함정이다. 안 먹는다고 했잖아. 역시 안 먹는 게 정답이었군. 아우 겁나 돌아다니네. 대충 겁나게 돌아다니고 녀석이 나에게 수류탄을 건넨 상황 일단 못 이기는 척 먹어준 뒤 재빠르게 일어나 생각을 해보도록 한다. 핀을 뽑고 녀석에게 수류탄을 던진다는 가정하에 녀석에게 다 터지는 게 먼저일지 키위같이 까슬까슬한 내 머리가 터지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 던지는 것을 포기하도록 한다. 녀석과 같이 있는 동안 어느새 반이나 줄어버린 생존자 이 녀석과 함께라면 느낌이 좋다 조금만 더 이용해 먹도록 한다. 우선 수류탄을 다시 반납해준 뒤 눈이 와서 방방 뛰는 앞집 똥개 마냥 녀석의 주위를 빙빙 돌아대며 외치도록 한다. 주인님 사랑해. 어?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잉 오빠 나 잡아봐 앙 오빠. 제가 봐도 착한 킬 인정합니다. 오늘의 교훈은 족같은 애교는 떨지 말자입니다. 오늘도 제 계정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계정을 눌러라 했습니다. 엔지! 아 오빠 아 오빠 나 잡아봐 아 오빠 나 잡아봐. 자 오늘의 볼 존버는 무엇이냐. 빅캔디 미사일 존버하기. 자 인트로도 뽑았겠다. 대기실에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거울을 보며 눈치 게임을 살짝 해준 뒤 바로 본게임에 들어가 주기로 한다. 대기실 국룰 병화의 춤을 춰준 뒤 다시 침착하게 시도를 해보도록. 어? 자 장난은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 아! 제발 와 힘들게 목표물에 올라왔으니 괜히 깝치다 총 맞지 않도록 엎드려준 뒤에 자기장을 확인해주도록 한다. 아니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데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네. 꿈인가? 혹시 꿈인가? 아프잖아. 와 오로라 진짜 이쁘네. 죽고 다시 할까? 안돼 못해 못해 안돼. 차라리 레드존에 맞아 죽으면 레전드 아닐까? 이발놈들아 제발 폭탄 하나만 이 번들번들한 키위 위로 떨어뜨려주세요. 파랑색 나 그래 이건 꿈일 거야. 여기서 뛰어내리면 행복한 현실이 나를 반기고 있을 거야. 자 장난은 여기까지 하고 무함마드 알리의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사라를 뒤집어서 벌처럼 낙하해서 나비처럼 착지해주도록 한다. 우선 잘 착지해준 나에게 자축의 박수를 보내고 자기장의 신에게 절을 한번 올린 뒤 자기장을 확인해보도록 한다. 소리 벗고 빤스질러. 추워.
일단 자기장의 신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게 분명하니 하늘을 보며 감사 인사를 드리 아우 들어 씨발 주변에서 계속 총소리가 나기 때문에 엎드림을 가장한 공중부양으로 몸을 은폐해주도록 한다 시험기간에 아 개 빡집중해서 벼락치기 해야겠다 라고 하는 동시에 손으로는 유튜브를 들고 있는 우리마냥 일하지 않는 블루홀 덕분에 볼 수 있는 나름 재밌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닥 철판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 금범맨의 찌찌가 얼어버릴 일도 없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다 아우 이놈 얼굴은 맨날 봐도 익숙해지질 않네 이렇게 허공에 대고 의미 없는 주먹질을 하고 있을 무렵 밑에 꼬맹이들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꼬맹이치곤 과격하게 싸우는 것 같으니 이 부분은 어른으로서 중재를 해주도록 한다 이쪽 관점에선 대충 이런 느낌이다 앞에서 쌈박질을 해? 나 때는 말이야 어르신들 그림자 밟는 거 꼰대 새끼 그렇게 아이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뿌듯함에 잠시 현자 타임을 가져준 뒤 곧바로 일어나 다시 한번 자기장의 신을 불러주도록 한다 테이커 팬티 앤 스크림 다시 한번 자기장이 떡상했으니 저기 비행기가 내려주는 보급을 보며 나에게 있어 똥과도 같은 저것을 두고 경쟁이 찌든 밑에 사람들은 그저 금인 줄 알고 서로를 죽이면서까지 저것을 얻고자 하니 이 얼마나 경쟁이 부질없고 허망한 건지 다시금 깨달으며 벌써 경쟁자가 3분의 1이나 줄어든 것을 보고 기뻐해주도록 한다 치킨 각이요 뭐 아 존내게 지루하다 와 이게 또 걸려? 이제 자기장 떡상이든 뭐든 귀찮아서 태닝이나 하고 있던 그때 단장이가 작은 공을 쏘아 올렸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줄어든 자기장 쥐야 자기장 떡상 기념 한 컷 저 멀리 지나가고 있는 개미들에게 반가움에 손인사를 건네다가 갑자기 난 총소리에 냉탕에 들어간 불알마냥 쫄아버려 엎드린 뒤 미사일 위에서 개소리를 늘어놓다 문득 생존 현황을 바라보니 와우 와 이거 진짜 치킨 먹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아니었다고 한다 그렇게 자기장에 버려진 뒤 홀로 남은 존버맨은 동무대에선 스윙스 에빙이에 나홀로 무반줄랩을 조져준 후 겸허히 파란 새를 맞이한다 응 짜릿짜릿 분량은 뽑을 만큼 뽑았다 미련 없이 가자 행지 나에게 있어 똥과 같은 나에게 있어 똥 The Lamb Kill 자 오늘의 볼 존버는 무엇이냐 비상구 존버하기 어? 아이고 씨 아 여기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럼 저기 한번 점프해볼까? 어, 점프 노인정 자 이번엔 정신 차리고 살포시 착지 흡사 제주도에 처음 가본 나새끼 마냥 먼저 이쁜 하늘 한번 바라봐주고 설레발을 오지게 한번 쳐준 뒤 자기장을 확인해본다 그리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컨셉으로 하염없이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존버하게 안성맞춤의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존버를 해주도록 한다 그만두도록 한다 그렇게 혼자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섬으로 찾아오는 낯선 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자기장에도 걸리겠다 짤 파밍이라도 하러 온 모양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아 싸우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 같으니 손을 흔들어 환영식을 치러주도록 한다 인정 없는 새끼 Fail 쳇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냐면 민들레시를 시도하다가 눈치 없는 비행기가 저 멀리에 보급을 떨어뜨려줘서 처음지 퀸처럼 불이 나게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길을 건너 가볍게 주거 침입을 한 뒤에 요즘 젊은이들 유행인 백팩을 주서 매게 된다면 주인에게 총을 맞게 되는데 이 부분은 가볍게 피해주도록 그림자 숨기술! 실패 I'm in Madrid 그렇게 다시 시도하게 된 민들레시 이번 판은 뭔가 촉이 좋다 오라이 오라이 이번 판은 촉이 좋더라니 역시나 나의 촉은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끼며 보급을 탐해주도록 한다 그리고 이 보급을 노리고 온 적들을 대비해 신속히 벽에 붙어주도록 한다 이라시마센 역시 오늘은 촉이 좋은 날이다 아씨 왜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듯하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렇게 손님을 보내고 나도 슬슬 움직여야 하는 상황 진짜 최대한 앞녀석을 피해 잠수를 해야 하는 상황 어린이 스포츠단에서 갈고 닦은 자명 실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올라온 무태는 저기 그리고 뒤에는 파란 새끼가 다가오는 상황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다행히 목숨은 부지하고 자기장에 들어오길 성공하는데 이번 판 뭔가 촉이 좋다 이제 내게 필요한 건 오로지 선택과 집중 그리고 지금은 움직여야 할 자 이번에 해볼 존버는 무엇이냐 구상 존버? 구상 왜 눈으로 뭉할까
대충 매딩마냥 구상을 두둑하게 챙겨준 뒤 내 머릿수처럼 잎이 무성무성한 수풀에 들어가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기어왔다. 자기장 한 번만 더 와라. 씨발. 오늘도 나는 기어간다. 그렇게 기어가는 도중 앞에 적을 마주하게 된 상황. 덮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장까지 접근하는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자기장 상황이 썩 좋지 못한 상황. 다음 자기장에서 살려면 앞에 실크로드를 건너야 하는데 도저히 쟤한테 안 걸리고 지나갈 자신이 없다. 어떤 이들은 아 시간이 20초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존버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와 시간이 20초나 남았잖아. 그렇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보이지 않던 작은 희망도 낚았지. 왜 벌써 10초밖에 안 남았다고? 결국 이 앞을 건너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 버틸 수 있는 곳까지 구상 존버를 하도록 한다. 시간! 시간! 좋아 이대로라면 좀 더 버틸 수 있겠어. 그리고 손가락이 고장났다. 어? 바이바이. 파워레인저 존버! 파워레인저 블루!는 장난이고 사실 길리를 먹으러 왔다. 아우 길리에 물 먹으니까 올라가기가 힘든. 현재 생존자는 14명. 다음 자기장을 본 뒤 이동하도록 한다. 왼쪽에서 자기장으로 호다닥 뛰어가는 적을 먼저 보내준 뒤에 존버맨을 잘 보내주도록 한다. 엔지! 우여곡절 끝에 올라온 무태는 아... 아씨... 우여곡절... 아씨... 모르겠네. 우여곡절 끝에 올라온 무태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무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불 존버는 무엇이냐? 마네킹 존버... 존나 티나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대기실에서 남을 괴롭히고 있는 쌍둥이 동생을 한 대 쥐박아준 뒤 오늘의 목적지인 화인난에 비장하게 낙하를 해주도록 한다. 아 허리케인 떨어지기! 예상보다 주변에 적들이 많이 내린 상황. 얼른 마네킹 방으로 발걸음을 옮긴 후 박제한다. 아 근데 티 너무 많이 나던데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라고 생각한 순간 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절대 당황하지 말고 학창시절 반에서의 내 존재감을 다시금 되뇌이며 공기 이퀄 나라는 공식을 존버맨에게 대입하게 된다면 이렇게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나 안 울어. 그렇게 스스로의 아싸력에 감탄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와중 아까 그 녀석이 다시 돌아왔다. 저 새끼 때문에 수명 진짜 반년은 깎이겠네 진짜. 녀석이 갔는지 확실히 사운드 체크를 해주고 혹시 존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뒷창문으로 더블 체크를 해준 뒤 마지막으로 자기장을 확인해준다. 자기장이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마네킹 존버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 다행이다. 사실 하는 내내 굉장히 쫄리는 마음이었으므로 다행이다라는 생각만 마음속으로 외친 채 로니를 타고 이동해주도록 한다. 왼손으로 붕을 탁탁탁탁. 더러운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한다. 그렇게 도로를 질주하고 쏟아지는 총알비를 견뎌내며 드디어 보금자리에 도착하게 되는데 맴 날씨가 하필 더럽게 좋은 날이므로 시험날 객관식 찍을 때보다 신중하게 존버 장소를 물색하도록 한다. 찾다! 존버 장소 찾을 만큼의 집중력을 공부할 때 발휘했다면 인생이 이렇게까지 올타임 레전드였을까? 라는 잡생각을 잠깐 하다가 자기장을 확인해주도록 한다. 우와 떡상! 떡락. 정들었던 풍성풍성을 뒤로한 채 학창시절 야 반장 커튼 걷어 니들이 어둠의 자식이야? 라는 잔소리 듣기 딱 좋은 장소에 존버를 해주도록 한다. 하지만 스승의 말은 하늘과도 같다고 했던가 선생님이 허투루 그런 말씀을 하시진 않을 테니 장소를 이동해주도록 하... 선생님의 말씀은 가끔 틀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 마냥 총소리가 멎을 타이밍을 기다려준 뒤 냅다 달려주도록 한다. 내 맘속의 고향 풍성풍성. 현재 위치가 자기장 정중앙은 아니지만 썩 나쁘지 않은 편. 이제 자기장이 내 쪽으로 오길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나의 선경지명에 감탄하다 문득 생존 현황을 바라보니 어느새 8명 아니 7명뿐이 남지 않은 상황. 현재 내 상태는 완벽한 자연 그 자체. 저들끼리 신나게 하는 꿈꽃쇼를 관람하다 보면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탑3에 들게 되는데 여기서 크나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 인재를 탈출한 노른자마냥 안타깝게도 자기장에 걸치지 않기 때문 타협법은 단 한 가지. 남은 두 명이 싸우고 있을 때 뿌리낮게 달려나가 안전지대 망했네. 이쯤 되면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겉돌게 된다. 어떡하지? 전체 보이스 켜가지고 목숨 구걸이라도 그냥 달려나가면 안 쏠 것 같기도 하고 목숨 구걸이야 존버면 자존심이 있지 싶다. 그러는 와중 이미 내 궁뎅이를 태우러 접근한 자기장. 아 모르겠다 남자는 고다. 아! 존버 맞... 존버 장소 찾을 만큼의 집중력을 공부할 때 발휘했다면 인생이 이렇게까지 올타임 레전드였을까? 공부 좀 할걸.
자, 오늘 한번 해볼건 에랑겔리 마스터 기념 존버. 대기실에서 춤을 잠깐 구경해준 뒤 뭔가 익숙하지 않은 지도를 쓱 둘러봐준 후 착지 지점을 대충 찍어주도록 한다. 앞구르기. 새로이 바뀐 에랑겔에 나의 족적을 남길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바위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나주평양 발발이 치와와 개짓거린 이쯤 집어치우고 이동하려는 찰나 또 좋은 수풀을 발견해버렸다. 키위는 제스프리. 밖에서 이런 놈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그렇게 현자 타임을 오지게 한번 느껴준 뒤 바로 앞에 있는 벽지가 이쁜 집에 잠시 몸을 숨기도록 한다. 갑작스레 만나게 된 레드존. 이번판에 오늘 이곳에서 시험해보기로 한다. 생각보다 너무 안전해버렸다 라고 생각한 순간 레드존이 한 번 더 겹치게 되는데, 좋아, 끄떡도 없지, 와라. 근데 또 너무 쉽게 생존해버렸다 라고 생각한 순간 세 번째 레드존이 찾아왔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맵도 자꾸 켜보고 뺨도 한 대 쳐보지는 않아도 현실 맞는 것 같으니 옆에 바위를 벗삼아 다시 존버해주도록 한다. 생존 성공. 여지껏 경황이 없어 확인하지 못한 자기장을 한번 확인해준 뒤 이번 레드존은 멀찍이 잡힌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 뒤통수를 맞았다. 아니 블루홀이 날 진짜 싫어하는 건가?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레드존이 네 번이나 겹쳐. 존버맨이 감자처럼 생겨서 케찹 뿌려주는 것도 감자 튀김 먹고 싶어. 여튼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치는 중에 상당히 마음에 드는 장소를 발견해 존버를 하게 되는데, 절대로 나 혼자 가지는 않겠어. 들어오는 순간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게야. 기대해도 좋을 기라. 아무도 안 들어왔다고 한다. 자기장이 걸치지 않아 뜀박질을 하던 도중 앞에 고춧가루를 흩날리고 있는 고급 상사를 마주하게 되는데, 시발. 빠르게 포기해준 뒤 자기장 중앙으로 기어가주도록 한다. 요즘같이 더운 무더위 시원한 세면바닥에서 존버맨과 시원한 바캉스를 즐기시는 건 어떤가요? 입 모든 구성을 39,900. 그렇게 자기장을 보며 하염없이 기어가던 와 누군가에게 버려진 가엾은 동동이를 보게 되는데, 좋아 붕붕이, 넌 내꺼야. 왠지 녀석과 함께라면 이 고난과 역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녀석을 얻자마자 일어난 부동산 떡상. 난 네가 좋아. 너도 내가 좋니? 쿵! 이제 본격적으로 작아지기 시작한 자기장. 이윽고 치열한 자리 싸움 소리가 들리고 생존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여유있게 지켜봐주며 가볍게 탑5 안에 들어가주게 된다면 축포 소리와 함께 탑4에 들게 되며 자기장 또한 떡상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데, 어? 어? 유튜브가 오지구치리게만이 라고 생각한 순간, 유바 평화를 사랑하는 존버맨이지만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 앞에 보이는 저 꼬물이 녀석이 다른 경쟁자들을 모두 제거해준 뒤에 차량으로 사뿐히 지려밟아주는 빅픽처를 그릴 수밖에. 어이 어이, 믿고 있다고 꼬물이 굿. 아, 나 자기장 진짜 그지 같네. 일단 앞에 나무에 붙은 다음에 좀 생각해봐야겠다. 앞에 보이는 저 꼬물이 녀석이 다른 경쟁자들을 모두 제거해준 뒤에 내가 잘못 본 건가? 빅픽처를 그릴 수밖에. 어이 믿고 있다고 꼬물이 굿. 뭐야 저 새끼. 오늘의 교훈은 자만하지 말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여기다가 왜냐면 마지막으로 에코 1g. 나 주평양 발발이 치와와. 졸라 그럴싸한데? 자, 오늘의 볼 존버는 무엇이냐? 산호 코끼리 존버하기. 어? 두번 다시 실패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춤을 춰준 뒤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바로 파라다이스를 확대해 땅콩 로켓에 점을 찍어주도록 한다. 이끄야! 위위 얌전하지 위위. 살포시 착지. 코끼리를 길들이는데 성공했으니 바로 엎드려 동태를 파악해주려 하는데, 현재 파라다이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시험 점수 나오는 날의 집 분위기, 즉 폭풍전야라고 할 수 있으니 모쪼록 이런 상황에서 평소보다 신중히 존버를 해야 한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성적표를 확인한 엄마 목소리마냥 성난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대로 발각되면 성적표를 들킨 사람이었던 걸 명단에 들게 되니 지주군도 조용히 있어야 한다. 조용. A few moments later. 사람 살려. 오랜 시간 코끼리 위에 있다 보니 본인 코끼리가 아래와 미칠 지경 비행기가 떨궈주는 보급 상자에 깔려서 죽게 되는 상상을 해보는 찰나, 여기
여기! 날 좀 죽여서 이 저주받은 코끼리 상에서 떨어뜨려줘! 라고 말해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말을 걸 수단이 없다. 이런 젠장! 너무 오래 엎드려 있어. 다리에도 쥐가 나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이 상황은 마치 학교에서 낮잠 때리다가 시간쯤 친구가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 씩씩하게 점심을 먹으러 가려 하는데 팔에 쥐가 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일어나지 못하자 속으로 울며 너네 번져가 라고 말하게 되는 상황과 흡사하다. 그렇게 친구를 보내고 난 뒤 어느 정도 풀린 쥐를 기지개와 함께 날려주며 현재 타임을 떨쳐내고 다시 존버에 집중하기 전에 자기장을 확인해주도록 한다. 자기장 레전드 탈모도 레전드. 대충 시간도 많이 남았겠다. 이모션 커맨드 연습이나 하고 있던 그때 Surprise, motherfucker! 으이씨! 봤나? 이걸 못 본다고? 코끼리 상 위에 있어서 가호를 받는 건가? 에이 설마 그딴 게 어딨어. 본인 미신 같은 거 안 믿음. 코끼리한테 자기장 계속 걸치게 해달라고 빌면 들어주게. 어? 어? 코끼리 인정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파라데이스 지붕 좀 봐. 코앞에 적도 못 보면서 저격 자세는 쓸데없이 좋은 도지 같은 녀석을 바라보며 잠시 티타임을 가져주도록 한다. 구경하는 동안 썩 즐겁게 존버를 했으니 이해를 갖춰 인사를 보낸 후 바로 자기장을 확인해주도록 한다. 여의 코끼리짱 듣고 있었는데 앞에 두더진 녀석도 적잖이 당황한 모양. 자리 지리게 잡아놨는데 라는 마음의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온다. 정들었던 녀석을 떠나보내고 동서남북 사주경계를 확실히 해준 후 드디어 이 망할 코끼리를 벗어나주도록 한다. 고마웠어. 솔직히 쉽지는 않을 거야. 너란 아이를 떠나서 혼자 살아간다는 건 분명 힘든 시련과 고난이 닥치겠지만 그래! 너와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난 이겨내고 말... 총소리. 아 근데 보이질 않네. 분명 힘든 시련과 고난이 닥치... 그래! 너와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난 이겨내고 말... 뭐지 저 참신한 또라이는? 오늘의 교훈은 동물을 사랑하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해볼 존버는 무엇이냐? 라카 위에서 구상 먹고 부트캠프로 돌아가서 구상으로 버티는 존버. 맘 같아서 바로 부트캠프로 직강화하고 싶지만 지금 내게 필요한 건 구상이므로 구상이 가장 잘 나오기로 소문난 라카위로 향하도록 한다. 라카할 때 몸의 각도는 존버맨의 키 위에 공기저항이 가장 스무스하게 맞물리는 예각을 준수하도록 한다. 30에서 45도 추천. 슈퍼 안전하게 착지. 라카 후 바로 필수품인 가방을 챙겨준 뒤 키트, 구상, 진통제, 드링크 등 생존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모아주도록 한다. 그렇게 배그의 소라카인 라카위를 벗어나며 긴박질을 하던 와중 이 흉물은 뭐셔? 잘 있어요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께 인사를 드린 뒤 부트캠프 자리값이 오르는 걸 보며 한번 뿌듯해주고 곧바로 로니에 탑승해주도록 한다. 그렇게 나의 운전 실력을 쿨가이는 멈추기 전에 내리지 만인의 진통제 타이레놀. 그렇게 모범 운전을 끝낸 후 하늘을 보며 뛰어가고 있는 도중 바보를 만났다. 솔직히 저 정도의 쫄보력이면 내가 나가서 주먹으로도 걔 발라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한번 봐주도록 한다. 그렇게 쫄보 녀석을 보내준 뒤 줄어드는 자기장에 맞춰 리드미컬하게 뜀박질을 해준다면 부트캠프에 입성을 할 수가 있는데 곧바로 트럭에 몸을 숨기지 않고 천천히 주변을 정찰해주도록 한다. 부트캠프 자기장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이토록 조용하다는 것은 남아있는 34명 모두가 평화를 사랑하는 존버맨이 아니었다고 한다. 계획대로 트럭에 올라타준 뒤 헐장수 아저씨가 판매하는 기위인척 코스프레를 해준다면 부트캠프 구상 존버의 좀비는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음을 비우고 자기장을 기다리는 것뿐. 소지한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생키위에서 건키위가 되는 과정을 잠시 밟게 되면 소리벗고 반스질러잇! 그렇게 한참을 반스지르다 우연히 고개를 들어보니 아니 평소 밥게임할 때 내려주지도 않은 빌어먹을 보급상자를 이럴 때만 꼭 근처에다가 내려주고 진짜 이 정도면 복제해서 존버만 하라고 프로그래밍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악마 새끼들인가 어떻게 저 위에 올려줄 생각을 하지? 그렇게 저 보급에 속아서 모여든 적들을 구경하며 가볍게 탑10에 들어가게 된다면 자기장에게 버림받게 된다.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 아까 버린 짐들을 챙겨 다시금 메딕으로 빙의해준 뒤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노려 이동해주도록 한다. 타이밍이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이야. 아마추어는 총소리를 듣고 지레겁을 먹어 타이밍을 다음으로 미루겠지만 진짜 24년 경력으로 할 수 있다. 소음이 난 곳에 모든 이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점프! 가볍게 한참! 방금 보았듯이 존버맨은 내내 망상을 하자마자 행동으로 옮겨야 생존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5분 풀 TMI를 방출하려는 순간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나. 녀석이 다른 녀석을 해치워준 모양. 고마웠어 잘가. 아니 왜 다시 와 미친. 사실 이 정도 했으면 이미 녀석은 내 위치를 알고 있고 층층거리면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 때쯤 파란새끼가 찾아왔다. 앞 녀석 때문에 트럭에서 나가는 것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 미련 없이 도핑을 해준 뒤 구상 존버를 시작할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한다.
자기장에 나가 있는 부위가 더 많은 것 같지만 기분 탓으로 지부하도록 한다. 이 상황을 피자에 비유하자면 하프 앤 하프 피자를 시켰는데 이런 느낌으로 온 것. 하지만 난 포테이토를 좋아하므로 그냥 넘어가 주도록 한다. 적 두 명이 남은 현재 가장 이상적인 경우의 수는 수류탄으로 인한 두 명의 러브샷. 여지껏 이런 상황에서 기적은 많이 봐왔어. 이번 또한 나는 승리할 것임이 틀림없다. 비웃고 줄어드는 자기장. 현재 수중에 있는 구상에게 수는 총 5개. 구상 하나 먹는 데에는 6초의 시간이 소요됨으로 줄어드는데 총 30초가 걸리는 8페이지는 무난하게 생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생각보다 체력이 금방 닳지 않으니 여유롭게 키트도 하나 사용해주도록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탐색전에 돌입하는 녀석들. 4개, 3개, 2개. 보스방에서 목숨이 단 하나 남은 슈퍼마리오의 기분이 이랬을까? 아, 이제 하나 남았는데 니들 죽을 때 됐잖아! 난 나의 운을 믿는다. 과연 기적은 일어날 것인가? 오늘의 교훈은 자신의 운을 너무 맹신하지 말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자, 오늘의 볼 존버는 무엇이냐? 길리 먹고 존버하게! 낙하산 피! 오늘은 노란 딱지를 피하고자 잘 익은 황도 같은 다리에 나의 욕망을 씌워놨으니 모쪼록 양해해 주길 바란다. 길리 존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연 인내심. 먹이를 노리는 한 마리의 매마냥. 탈모를 번뜩 입지 않고 눈을 번뜩이며 먹잇감을 기다린다. 가차! 보급이 떨어지자마자 빠르게 접근. 존버맨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 위에 올라타주도록 한다. 밑에 깔려주도록 한다. 깔리는 거 기분 좋아. 사실 여드름 마냥 톡 터져 죽는 것을 기대했으나 생각보다 별일이 없었으니 얼른 길리를 챙기고 자리를 떠주도록 한다. 한 대라도 더 버티기 위해 삼삼 형제도 챙겨가도록 한다. 이로써 길리 존버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마친 상황. 이제 불과 합쳐져 I am Groot를 시전하게 된다면 I am Groot! 사실 지금 위치도 썩 나쁘지 않지만 지금 자기장을 삼국지 자기장이라고 부르는데 삼국지 자기장은 자기장 중 가장 변수가 많은 자기장이니 지금 바로 촉 중간 지점으로 이동해 여차하면 위나 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누구보다 빠르게 좋은 치코리타 자리를 선점해주도록 한다. 이동하는 중간에 들리는 총성 모처럼 일반 키위에서 제스피리 키위로 진화했는데 한순간의 방심으로 적에게 공짜로 내 껍질을 벗겨 나체로 죽게 되는 건 억울하니 일단 앞에 보이는 풍성충에 대충 누워준 뒤 내 위치를 파악한다. 아씨, 중간 가까이 오긴 했는데 중간은 아닌 것이 썩 애매하네. 그렇다고 여기서 더 가자니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나는 기분 나쁜 명언이 떠오르는데 지금 이 같은 고민을 롤에선 아, 한 라인만 더 먹을까? 혹은 대포만 먹고 갈까? 라고 부른다. 결국 고민 끝에 움직이기로 결정. 아직 주변에서 종성이 들림으로 개찌렁이처럼 바닥을 기어가주도록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 한 가지. 바닥에 소중이가 쓸리지 않아. 아무튼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자꾸 기어나가면 어느새 중간 언저리에 도착하게 되는데 소리 벗고 반스질런! 현재 숨어있는 이 숲을 촘촘하기 거의 내 머리숱 수준이라 들킬 염려는 없는 상황. 내친 김에 다음 자기장까지 존버하도록 한다. 이거 뭐야! 자기장이 떡상하자마자 저 아름다운 노란색 점이 자리한 중앙으로 이동하고 싶은 욕구가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상 자기장이 이쪽으로 잡혀 반대편에 있는 적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기 위해 다리를 이용하게 될 건 당연한 양상. 그렇게 되면 다리 쪽에 시선이 쏠릴 테니 그 타이밍을 노려 빛보다 빠르게 기어가면 발각될 확률은 극히 낮아진다. 좋아. 이 완벽한 계획은 적들이 다리를 건널 수밖에 없게 되는 자기장이 줄어드는 순간에 한 채 오차도 없이 이행하도록 한다. 두근두근 합이 내근 지금이다! 이때를 틈타 자기장 중간까지. 이런 씨바 치코리타만 작아졌네. 근처에서 들려온 쫄깃한 총성 때문에 더 이상의 전진은 불가능한 상황.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돗자리를 깔아준 뒤 다음 자기장을 기다리도록 한다. 로또 사러 가자! 혼자서 자기장과 고군분투를 하는 사이 어느새 많이 줄어든 생존자 흔하긴 총성이 들리고 탑5에 들게 되었을 때 비웃고 자기장이 줄어들지만 특별히 별일이 없어 또 다음 자기장을 기다리던 와중 또 한 명이 가버렸다. 그리고 나도 가버리겠지.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거라곤 방에서 기어다니는 일이 다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족들 그 누구에게도 눈거리는 걸 들키지 않겠다던 지난날의 내 프로 백수 인생을 되뇌이며 풀밭을 기고 또 기어서 첫 번째 세이브 포인트에 도달. 하지만 아직 애매한 상황. 다시 기어서 마지막 체크 포인트에 도달해주도록 한다. 오는 동안 조금 지려버린 것 같지만 이미 게임보다 중요한 건 없는 레전드 인생이니 갈아입는 건 나중으로 미뤄주도록 한다. 야속할 정도로 빠른 템포로 줄어드는 자기장을 3창에 가둬놓고 우리 대표 가락인 국거리장단에 맞춰 덩기더 쿵더러러러 쿵기더 쿵더러러러 쳐주고 싶지만 일단 지금은 아쉽게도 자기장 눈치를 봐야 할 때. 오, 존내 가까워. 싸우고 있는 지금이 움직일 타이밍이다. I am Groot. 최후의 자기장을 남겨두고 서로 탐색전만 하는 도중 한 놈이 사망하게 되는데 이로써 나와 앞에 담 넘고 있는 빈집터리 그리고 그 빈집터리를 개편한 집주인 이렇게 셋의 3파전이 시작되었다. 그러던 그 순간 높이 들리는 집주인의 오른팔 벌이라도 서려는 것이 아니고 감자 하나를 시계 던지는데 내치쉣! 이에 멈추지 않고 남아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수척하기 시작하는데 눈뽕 원플러스 원은 기본 수류탄까지 뿌려주는 똥꼬쇼를 여유롭게 관람할 때 재문의 파란 새끼가 찾아왔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스무스하게 다가가 준다면 녀석은 가만히 냅둬도 제풀에 쓰러 지게 될 거다.
아 마지막 한 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일단 자기장 오고 있으니까 중앙으로 기어가야겠다. 천천히 스무스하게 다가가 준다면 녀석은 가만히 내. 어 뭐야 저. 오늘의 교훈은 없습니다. 씨발. 이상 내기정을 눌러라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자 오늘의 볼 존버는 무엇이냐? 볼드맨 존버. 대충 독스의 높은 언저리에서 할짓 없이 춤을 추고 있노라면 웬 인상 더러운 아저씨가 옆에 오게 되는데. 아우, 더러워 그만 춤 춰. 그렇게 폭력적인 아저씨에게 내 매력 폭장을 넘겨준 뒤 엄지를 치켜드는 순간 바로 게임이 시작되고 곧바로 착륙 지점을 체크해줘야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시험 기간 수학 5회말에 남들 눈엔 대충 찍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내 나름대로 같은 숫자가 3번 이상 겹치지 않게 찍고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는 타짜고 니의 유명한 명대사를 활용해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후달리니? 라는 공식을 대입해 늘 구라를 구구절절하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5번을 찍어주는 듯한 신중한 느낌으로 부트캠프 옆 워드밭을 찍어주도록 한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이 되었을 때 바로 낙하를 하게 되는데 사람이 바글바글 모여드는 부트캠프를 뒤로 한 채 탈모인의 소원을 형상화해 놓은 듯한 잡초가 빼곡히 모인 워드밭에 착지를 해준 뒤 곧바로 달려 대강 존버할 위치를 정해주고 이제 기어서 몸에 머드를 칠해주기만 한다면 끝. 이곳에 알몸으로 눕게 된 이상 엄마 내 옷 못 봤어? 책상 위에 뒀잖아. 안 보이는데? 아유 정말 그럼 이건 뭔데? 어? 아까 없었는데? 너희 엄마의 관찰력으로도 찾기 힘든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안심하다 문득 이 큰 바위를 보니 만에 하나 자기장이 머드밭으로 잡힐 경우 모두의 시선이 이 바위 쪽으로 쏠릴 테니 바위와는 최대한 떨어진 곳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기어주도록 한다. 한참을 기어다니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보금자리를 찾았다. 이제 자기장만 도와주면 된다. 가뿐싸 될 뻔했네. 하지만 이런 자기장이라도 이따금씩 운 좋게 자기장이 걸치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 모쪼록 자리를 지켜주도록 한다. Nope. 아니 씨바 붙어도 왜 그쪽에 붙어.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 뛰어! 불행 중 다행인 건 움직여야 하는 타이밍에 맞춰 비가 온다는 건 평소처럼 존버를 하게 될 때 사운드 플레이에 방해되는 요소이지만 지금처럼 움직여줘야 할 때 덤블도어가 해리포터에게 준 개사기템 투명망토마냥 블루홀이 존버맨에게 주는 일종의 개씨 패자스러운 옵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던 중 발견하게 된 한 남자 그는 이 외진 곳에서 혼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좋아 결심했어. 외로이 홀로 싸우고 있는 그를 위해 춤을 춰주도록 하자. 히힛. 더 이상 함께 있으면 정 붙은 녀석과는 얼른 작별 인사를 해주고 나도 내 갈 길을 가주도록 한다. 좌측에서 싸우고 있어 그쪽에 시선이 쏠려있는 상황 이 타이밍에 발빠르게 움직이려는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아우 저 흉측한 변태 새끼는 뭐야 라고 하고 있는 듯 본인이 자기장에 구워지고 있는 동안에도 어떻게든 맨몸 변태를 처단코자 하는 녀석이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가던 길을 마저 가주도록 한다. 너희 변태 새끼 내가 잡고 만다 라고 하고 있는 듯 그렇게 노련하게 상황을 빠져나와준 뒤 아니 그만 싸 미친 어우 찰거머리 같은 녀석을 겨우 따돌릴 때쯤 겨우 자기장에 다다르게 되는데 아 여기서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다시 하염없이 달려가다 문득 생존 현황을 바라보니 어느새 14명 아니 13명이 남게 되는데 이대로 신들린 무빙을 유지하며 이번 서클까지만 들어가 아 자기쟁이 진짜 너무 그지그지 잡히네. 일단 능선 타고 올라가서 생각해봐야겠다. 3명이 남게 되는데 어? 이대로 신들린 무빙을 유지하며 뭐야 저건 서클까지만 들어가 산옥에 원숭이도 출몰했었나? 오늘의 교훈은 새 키보드 샀다고 쓸데없이 무빙 치지 말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한 내계정을 눌러라 했습니다.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후달리냐? 라는 공식을 대입해 늘 구라를 구구절절하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5번을 찍어주는 듯한 신중한 느낌으로 부트캠프 옆 머드밭을 찍어주도록 한다. 개소리를 그럴듯하게 하기 정말 힘드네. 자 오늘의 볼 존버는 무엇이냐? 투명인간 존버가 아니고 크레인 존버. 시작하기 전 대기실에서 벨트를 벗는 도중 옆에 웬 여자를 마주하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야 이 조랑말 닮은 놈아. 아우 아우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바탕 지옥을 맛본 뒤 남은 거리와 날아가는 속도를 계산 낙하산을 펴준 후 유유히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며 낙하를 하게 되면 어느샌가 첫 번째 자기장이 형성되게 되는데 자기장이 상당히 끝에 걸쳐있지만 독스는 원체 자기장이 걸치기도 힘든 지역이니 모쪼록 만족하며 지금은 저 홍계다리마냥 붉은 크레미에 작지를 해주도록 한 아우 실패. 성공했네. 일단 본격적으로 존버에 시작하기 앞서 엎드려 크레인과 교감을 나눠준 뒤 지형을 이곳저곳 살펴주기 시작한다. 와 배경 주이네. 이 이쁜 배경을 평화의 춤으로 더럽혀준 뒤 크레인을 마저 둘러보던 중 멋진 장소를 찾았다. 자 다음에 볼 존버는 무엇이냐? 컨테이너 존버. 그렇게 혼자 히히덕거리며 문득 뒤통수가 쌓여 뒤를 돌아보니 어느샌가 코앞으로 다가온 행운의 파란 새끼 평화의 춤을 추며 자기장의 신에게 다음 자기장을 잘 달라는 제사를 올리면 아 실환가 자기장 신은 개뿔 바로 침을 칵 뱉어준 뒤 믿을 건 역시 나뿐이지 라는 생각을 하며 가장 생존 가능성이 높은 계단으로 가 탈출을 시도해보도록 한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염라대왕 팬미팅 VIP 티켓 행이라 생각하는 길을 찾아보던 와중 마주하게 된 비행기. 여기 나 좀 살려줘. 오케이. 아니 미친 그거 말고
이제 정말 망설일 시간이 없다. 진짜 계단으로 뛰어? 바다 쪽으로 한번 뛰어봐. 아, 저 배 떨어져서 터질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하는 동안 정말 코앞까지 온 자기장.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시길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지르지도 않고 후회할 바엔 가자! 가자! 확 살았네. 하지만 어디에 적이 있을지 모르니 신속하게 자기장 안에 위치한 벽 뒤에 숨어 다시 완벽하게 은폐해주도록 한다. 곧 다음 자기장 위치가 정해질 시간. 자기장아 믿어, 내 맘 알지? 바로 침을 칵 뱉어준 뒤 좋다. 참나 어이없어. 불평불만을 하고 싶지만 갈 길이 먼 상황. 서둘러 구상 하나를 파밍해 체력을 회복해준 뒤 목표인 동굴을 향해 산을 넘고 들판을 가로질러 청량한 바닷속을 지나게 되면 몸이 매끈해진다고? 가 아니고 드디어 동굴에 도달하게 되는데 어디에 짱 박히면 좋을까를 고민하던 도중 그런 고민하지마. 그렇게 자기장에 또 한 번 버려진 사내는 오토보트를 타고 험난한 자기장을 뚫고 지나가 간지나게 다이빙을 한 뒤 시코리타 분신술을 사용하여 자기장이 다 죽기 전에 가까스로 자기장에 들어오게 된다. 까꿍. 다음 자기장까지 남은 시간은 45초 남짓. 분노로 평정심을 놓쳐선 안 된다. 목표 지점을 찍자마자 들리는 총성. 누차 말하지만 총성이 들린다는 것은 나에게 신경 쓸 수 있는 적들이 적어진다는 것.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자기장이 인해주도록 한다. 자기장에 들어오자마자 순식간에 남은 생존자가 5명이 되었다. 지금부터는 운보단 실력, 적들의 위치 파악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존버맨만의 금지된 기술을 사용하도록 한다. 배관! 저기에 있군. 와우. 그럼 그렇지. 더 이상 자기장에 기대지 않는다. 오로지 믿는 건 내 오감뿐. 녀석이 시야에서 사라진 이 틈을 타 서둘러 반대무초로 자리를 옮겨주려고 하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느린. 자기장이 고압힘으로 이 위기만 잘 극복한다. 극복하지 못했다고 한다. 아우 자기장 진짜 그지같이도 나오네. 조금만 상황 지켜보다가 나가야겠다. 녀석이 시야에서 사라진 발소리. 서둘러 반대무트로 자리를 옮겨주려고 하는데 아우 이거 왜 캐느리냐. 자기장이 고압힘. 어디 저 흉물스러운 놈. 어어어.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녀석이 시야에서 사라진 이 틈을 타 서둘러 반대무트로 자리를 옮겨주려고 하는데 아우 어어어. 오늘의 교훈은 배그는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봐도 비극이다입니다. 뭔 개소리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한 내 계정을 눌러라였습니다. 끝! 자, 오늘 해볼 존버는 무엇이냐? 부부 동반 존버! 그렇게 한 대 쳐맞고 죽으리 마냥 있는 와중 여보 이리 와봐. 여기 우리 집 하자. 여기서까지 같이 살 순 없다! 그렇게 북캠 머드밭으로 가자는 말을 깔끔히 무시해버리는 빙을 확인한 후 동굴로 낙하를 시도한다. 누가 동굴로 가는지를 지켜보기 위해 미리 낙하산을 펴준 뒤 상황을 지켜보려 하는데 두 명이 동굴로 접근 중이라는 것을 서둘러 알려준 뒤 동굴 위쪽에 숨어 적들의 동태를 지켜보도록 한다. 아이 귀여워. 적들도 베린이들인지 우리가 내리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한 모양. 개새끼 마냥 개의새끼라는 뜻. 적들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부시의 몸을 숨겨주도록 한다. 뭔가 석연찮은 크기이니 내 크기에 걸맞는 풀숲을 찾아주도록 한다. I'm fine this. 이제 앞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아내에게 봐달라고 요청하면 되는데 여보 나 어때? 아 확인해줄 사람이 없어진 이상 옵저버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다. 정면에서 보면 이런 느낌, 측면은 이런 느낌이다. 아주 만족스러운 와중 불행은 예기치 못하게 다가온다. 이런 젠장! 늘 불안하던 키보드 녀석이 맛이 가버린 상황. 일단 급한대로 옛날 키보드를 가져와 껴주도록 한다. 좋았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짙어진 안개 덕 내 네. 은신처가 더욱더 완벽해진 상황. 지금 아내 쪽 상황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한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자. 그렇게 아내와 노가리를 까며 드디어 자기장을 처음 보게 되는데 가만히 있자니 안 걸칠 것 같고 그렇다고 움직이기도 애매하고 이럴 땐 아바타를 움직여주도록 한다. 우선적으로 낙하 때 입었던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 붕대를 하나 파밍해준 후 주변에 적이 있음을 감지한 뒤에 본체로 돌아와준다면 어느샌가 자기장은 고압까지 다가오게 되는. 어이 어이 믿고 있다고 자기장. 좋다. 그러나 위치적으로 썩 나쁘지 않은 자기장. 와 주변에서 총성이 들렸으므로 리어캠 마냥 최대한 사주를 경계해주며 아내와 합류해주도록 한다. 그렇게 달리고 달려 나름 괜찮은 위치에 안착했다. 여기까진 달려도 크게 상관없었지만 지금부터는 한 걸음 움직일 때도 조심히 움직여야 하는데 저 아이는 긴장도 안 되나? 그래도 눈 오는 날 강아지 마냥 이리저리 뛰댕겼는데도 불구하고 맞지 않고 무사하다는 것은 적어도 저 위치까지 적의 시야에 닿지 않고 있다는 것. 과연 자기장은 우리를 또다시 내다 버릴 것인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그래도 저 위치까지는 안전하니 하루간의 인사를 한번 주고받은 후 또다시 냅다 달려주도록 한다. 이 보색 일도 없는 꽃밭에 누워있다가 족될 게 분명하다는 직감을 믿고 그냥 차라리 냅다 누워버리도록 한다. 놔버리자 찹 감겨주는 자기장의 밀당에 감탄하며 들려오는 적들의 싸움 소리를 벗삼아 흙과 존버맨의 몸이 동화가 되어갈 때쯤 자기장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게 되는데 Nope.
지금부터 모든 이들이 평소보다 약 3배 정도 집중해서 소리를 듣고 있을 건데 그들의 이 집중력은 가 새벽 4시 몰컴할 때 거실에 엄마가 나올 때의 발소리를 듣기 위해 집중하는 정도.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타이밍에 맞춰 허벅지 쓸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살금살금 기어가줘야 생존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폭발음과 함께 달성한 탑10. 그러나 결코 다름질을 멈춰선 안 된다.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보니 간만에 마주한 반가운 얼굴, 서로 다시금 자기장에 안착해 자리를 잡아준 뒤 겸허히 다음 자기장을 기다려준다. 이번 역시 자기장 운 따윈 없었고 오히려 앞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 나무를 엄폐삼아 숨어주고 녀석이 다른 쪽에 한눈 팔고 있을 때 빠르지만 느리게, 느리지만 빠르게 자기장에 접근한다.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하던 중 여튼 앞에 있는 녀석은 다른 애들과 싸우느라 뒤쪽에 신경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 유이 여성 옆으로 지나가준 뒤 처절한 싸움을 관음해주도록 한다. 어? 아내를 마지막으로 총 3명이 남아있는 상황. 가장 베스트 그림은 1대1대1 3파전으로 둘이 물고 뜯다 둘 다 죽어버리는 것. 은개뿔 남은 둘이 듀오였다고 한다. 존버맨은 생각한다. 죽기 3초 전. 이 녀석은 지금 집중하지 않아서 날 보지 못한 게 아니다. 오히려 멀리 있는 적을 보려는 고도의 집중력이 만들어낸 현실판 신봉사라고 할 수 있다. 쟤는 저 집중력으로 공부하면 서울대 자기장이 무서운 속도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 나아가야 한다. 젠장 들켰다. 이렇게 된 이상 2판 4판이다. 오히려 당당하면 나를 쏘지 않을 것 같아. 하하, 역시 총질을 멈췄군. 이제 아? 와, 아니 자기장이 이렇게 좁은데 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거지 한 놈은? 야, 얘 좀 봐. 얘 존버맨이다, 존버맨. 어? 어디 저기 있어? 오오오. 아, 뭐야, 왜 죽여? 얘 존버맨인데. 존버맨? 그게 뭔데? 아이, 넌 존버맨도 모르냐? 맨날 그 존버하는 놈 있어, 그 변태같이. 오늘의 교훈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입니다. 이상한 네 계정을 눌러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헤이 거기 아가씨, 오빠랑 얘기 좀 하자고. 어머, 이 대머리는 뭐람? 난 대머리가 아니야. 우선 시작하자마자 지체 없이 그곳을 찍어준 뒤 제발 자기장에 들길 빌며 낙하를 해주도록 한다. 후공각도는 남자다움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35도를 유지해준 뒤 좌측으로 각을 벌려 사이드를 공략해 진입해주도록 한다. 슈퍼 나이스 착지. 착지 우곧장 앞으로 달려 보고 있으면 리메이크 판테온이 생각나는 저 멋진 배경을 보고 춤을 춰준 뒤 바로 자기장을 확인해주도록 한다. 따봉. 자기장도 확인했겠다. 이제 추운 존버맨을 따뜻하게 해줄 시간. 뭔 개짓거려 이게, 라는 생각을 잠깐 해준 뒤 아까 둘러보지 못한 건물 옥상을 천천히 둘러봐 주도록 한다. 그러던 중 저 앞에 보이는 추억의 장소. 아, 저 위에서 할 것도 없는데 더빈 개고생했어. 함께 해서 들어오고 다시 만나지 말자. 그렇게 한바탕 악담을 퍼붓고 멋진 장소를 발견한 존버맨. 야, 장관이네. 그러나 풍경을 감상하는 도중 밑에서 들려오는 총성. 이런 진풍경을 앞에 두고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저들에게 어른으로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줄 필요를 느낀 꼰대, 아니 존버맨. 야, 이것들아, 어디 어르신이 풍경을 감상하시는데 경호도 쓸데도 없이 시끄럽게 쌈박질을 하고 앉아있어? 춥다고 집에서 게임만 하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운동을 하란 말이야? 이걸 보고 있는 꼬마 친구들은 절대로 이런 어른으로 자라지 않길 바라며 그 마음을 담아 자기장을 확인해주도록 한다. 자기장 꼴을 보아하니 다음 페이지는 분명 떡락할 예정. 하지만 그건 미래의 내가 짊어질 문제이지 현재의 내가 짊어질 일은 아니다라는 초딩 때 학원 땡땡이 치던 마인드로 눈이 와서 신난 똥개마냥 철판 위를 뒤댕겨주도록 한다. A few moments later. 아, 씨바 왜. 일단은 침착하게 생존 가능한 위치를 찾아보도록 한다. 누가 봐도 안 되잖아 이씨. 그렇다면 옆에 얇은 철근은 어떨까. 바깥으로 걸치는 okay. 다음 페이지까지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게 되었으니 냅다 엎드려준 뒤 시간을 때울 게 뭐가 있나 찾아보던 와중 에베레스트를 등반해버렸다. 헛잡 소리는 잊지 말라는 블루홀의 경고 문구와 함께 엄청난 속도로 접근해오는 자기장. 겨울 아침 이불 안에 남아냐 후비적거리며 자리를 재정비해준 뒤 겸허히 좁아지고 있는 마이하우스의 끝자락을 지켜봐주도록 한다. 와, 레전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맵을 켜보지만 야속하게도 다음 자기장과 나의 사이는 짝사랑하는 옆자리 애한테 고백했다가 살고 나서 말 한마디 못하게 되는 가깝지만 먼, 멀지만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금 탈출하기엔 최적의 조건.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나간다! 아우, 따가워. 다시 준비 운동을 해주고 만리장성 마냥 높게 뻗은 자기장을 올려봐준 후 가자! 자, 지금부터 할 예정인 탈출 방법은 중력과 마찰력을 이용한 굉장히 이론적이며 성공률 높은 방법으로 밑으로 떨어지되 앞에 보이는 이 철근 사이로 몸을 끼워 넣어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마찰력을 이용해 안전하게 착지하는 굉장히 과학적인 탈출 방법. 차! 차! 자, 보다시피 굉장히 안전하게 낙하를 할 수 있다.
아무튼 터미네이터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원래 2탄이 더욱 잘 되는 법. 이번 착지에서 앞에 실수는 문마한다. 자, 간다. 자. 어? 자,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황하면 끝이다. 지면에 닿기 50cm 전에 침착하게. 자,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황하면 끝이다. 지면에 닿기 50cm 전에 침착하게. 오늘의 교훈은 학원을 땡땡이 치지 말자입니다. 이상 여러분만큼 잘생긴 계정이었습니다. 끝! 굉장히 이론적이며 성공률 높은 방법으로 밑으로 떨어지되 앞에 보이는 이 철근 사이로 몸을 끼워넣어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마찰력을 이용해 아니 뭐 모토글라이드 모드가 나왔다고? 바로 가자! 우선 대기실에 들어오자마자 벨트를 벗어준 뒤 뒤에 뻘하게 서있는 졸부 아줌마를 한 대 후려준다면 값비싼 옷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번 판은 따뜻하게 존버를 할 수 있게 된 김계장 아니, 키위맨 까마귀 출격! 우선 모터글라이드는 차량처럼 맵 이곳저곳에 스폰된다고 하니 우선 낙하산을 펴 이곳저곳 둘러봐준 뒤 없다 싶으면 바로 차량을 탑승해 지금은 서버 종료를 해 할 수 없게 된 레이시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모터글라이드를 찾아보도록 한다. 아니 이만치 찾았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쯤 아 이게 뭐야? 눈앞에 떨어진 행운 나와라 길리슈트! 아! 하지만 이 길리슈트를 먹으면 내게 따뜻한 옷을 내어준 졸부 아줌마의 마음을 사뿐히 지려밟아준 채 당장 이 지옥을 빠져나가주도록 한다. 적당히 도망쳤다 싶을 즈음 하차를 해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를 파밍해준 뒤 근벌 위치를 찾아주도록 한다. 여기가 좋겠구만 라고 생각하며 누웠지만 뭔가 무미건조한 느낌. 답을 찾았다! 집더미 위에 집더미 인간이니까 감쪽 같겠지? 집더미 위에 집더미 인간이니까 감쪽 같겠지? 아니었다고 한다. 쓰고 있는 모자가 간지는 나지만 이 쳇불인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드니 아쉽지만 이쯤에서 작별을 해준 후 집더미와도 작별을 해주도록 한다. 그 후 차량으로 조금 이동해준 뒤 엎드려 자기장을 보게 된다면 소리 벗고 반스질래! 난 알파카당! 너무 심심해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 될지 문득 위통수가 쎄 하늘을 쳐다보니 야. 아 맞다 이거 모터글라이더 모드였지? 날 놀리기라도 하듯 내 위로 빙빙 도는 저 새새끼를 무시해준 채 자기장 중앙을 향해 기어가주도록 한다. 자기장이? 두 번! 현재 남아있는 인원은 총 14명. 걸리는 놈의 뚝배기를 갈아 마시겠다는 그놈한 자세와 함께 마루를 쥐고 있어주면 대충 이런 난장판 전쟁통 속에서도 내 빠루 폐기에 눌려 그 누구도 섣불리 강자인 나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득 대내 전두엽을 스치는 아주 무서운 생각. 에이 설마 남아있는 4명이 스쿼드겠어?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지? 아니잖아 1대3.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적들의 동태를 파악해둔다. 우선 이 작은 자기장에서 차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한놈 시발 깜짝. 그리고 그런 녀석을 쏘지 않고 있는 한놈 마지막으로 폭탄쟁이 한명 스쿼드 맞잖아 이씨. 너는 왜 이렇게 현실에선 하지도 않을 우리나라 고유 민속놀이 강강술래를 애교에서 하는 거니? 혹시 호러영화 감독이니? 라고 전체 채팅으로 정확히 3분 48초 동안 서술하며 바루를 휘둘러 공격하러 가고 싶지만 마이크를 키는 그 순간 자릭다 못해 잎이 무성하게 자라나 이 기위대가리에 안타깝게도 M4가 약 3발 정도 박힐 것 같아 그만두도록 한다. 드디어 작아지는 자기장. 다행히 나는 자기장 중앙에 이내 있음으로 어쨌든 이번 턴을 딱! 나는 마이크가 빠진다! 아 남은 한 놈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안타깝게도 M4가 약 자기장 밖에서 구상 깔고 있나? 핵인가? 이 새끼 핵인 거 같은데? 와 무슨 이런 변태 새끼가 다 있어. 그러나 사나이 김계정 포기 따윈 없다. 분명히 비행기가 이 근처에... 어? 뭐지 이 아저씨는? 잠수인가? 안녕하세요 아저씨. 나 사나이 김계정 절대 포기를 하지 않지. 비행기 발견! 헬로. 그거 내가 짐 발라놨어 이 새끼야! 노우. 이런 체인장 부서진 거잖아. 저 앞에 불타고 있는 건 탈 수 있지 않을까? 쟤는 뭔 배그에서 마라톤을 하고 있네. Nope. 야 나 좀 태워줘. 좋아 글라이더는 못 탔지만 이대로 황천길로. 아 님 진짜 한 번만 같이 타요 님. 같이 가 이 새끼야. 글라이더를 먹는 방법 강의 1. 안전하게 착지를 해준다. 2. 눈앞에 보이는 차량에 탑승한다. 3. 경쟁자를 제거한다. 4. 글라이더에 탑승한다. 5. 아이고 왜 출발 안 해. 6. 글라이더의 최후를 봐준다. 7. 인류의 진주를 펼친다. 개자식들아! 이번에야말로 경쟁자 한 명 없는 최적의 상태. 유잇! 우후! 오! 내 손새끼가 경쟁자야! 새로 글라이더를 구하러 가는 도중 공경에 처한 젊은이를 도와주는 김계정. 와! 글라이더! 역시 착한 짓을 했더니 하늘의 판보를 내리셨다.
아 그래서 굴뚝 올라갔냐고요? 낙하산을 펴고 다시아를 타고 버기를 탄 뒤 잠수 한번 해주고 띠박질을 하다가 겨우 도착한 글라이더. 하지만 나무에 걸리고 심기일전에서 다시 출발하는 김계정. 굴뚝으로 가는 도중 보급상자와 아이컨택을 한번 해주고 그대로 굴뚝에 꼬라 막! 난 울지 않아. 오늘은 비켄디 다이노파크에 위치한 티라노사우루스 아가리에 들어갈 계획인 김계정. 지도를 펴 대충 위치를 파악해둔 뒤 대기실에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이 근방을 돌아다녀보라는 찰나 앞에 기둥을 보고 문득 떠오른 생각. 여기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패션의 선구주자인 이 몸을 보고 달려온 팬에게 지장품들을 선물해준 뒤 바로 실험에 들어가 보도록 한다. 일단 첫 번째 낙하는 성공적, 두 번째 낙하는 이 밑에 깊숙이 박혀있는 두껍고 우람한 지지대. 야 이거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이 밑 기둥까지만 내려가주면 완벽한 존버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자 오늘의 볼 존버는 무엇이냐? 탈출 존버. 우선 시작하기 앞서 요즘 잘 쓰고 다니는 프라다 선글라스를 벗어준다면 아이 눈부셔! 눈뽕에 정신을 차려보니 웬 처음 보는 백발 아줌씨에게 계란 두드러 까기를 당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 가까스로 벗어나 파로술 위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아우 동료까지 데려와서 좁혀내. 그만 때려 이 미친. 알고 보니 구독자들이었다고 한다. 근데 왜 때려 이런 젠장. 서론은 잊지마. 목적지를 가볍게 톡 찍어준 뒤 존버의 기초 특강에 수록된 비법 쿨하게 점프, 침착한 낙하산 별 안정적인 착지 를 행해준다면 이미 존버는 헵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기쟁이 걸쳐줌으로써 완벽한 존버가 완성되었으므로 유기정 눈이 덜 쌓인 부지를 찾아 엎드려 존버를 시작해주도록 한다. A few moments later. 추웅. 이대로라면 귀여운 키위맨이 자기장이 채 도착하기도 전에 얼어 죽을 것이 분명하다. 내가 엘사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엘사보단 동사를 하게 될 것. 몸을 따뜻하게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눈아서 공중공중 뛰댕기는 강아지마냥 얼음장을 뛰다 보니 눈앞에 보이는 기적. 선녀! 선녀인가? 절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게 선녀에 오치고 살짝 투박한 바지를 걸쳐준 후 감사 인사를 전한다. 뜬금없이 바로 옆에 떨어지는 보급품 끝까지 지켜봐 작지 지점을 제대로 파악해준 뒤 마크해놓도록 한다. 이제 저 빨간 연기가 없어질 때까지 누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음 자기장이 걸치지 않을 때 침착하게 내려가서 운이 좋다면 길리슈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좋아 아무도 오지 않는 곳. 이제 신성한 길리슈트로 갈아타주기 위해 바지와 신발을 벗어주도. 신발은 내가 좋아하는 에어맥스를 닮았으니 버리지 않고 그대로 작용해주도록 한다. 슬슬 조여오는 자기장. 과연 한 번 더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좋다. 미련은 빨리 버릴수록 좋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빨리 내려가 주도록 한다. 조급해하다가 이를 그르칠 뻔했다. 이곳에 기둥은 총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방금과 같이 중간에 둥근 지지대가 없어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0%이다. 아이가차! 자기장이 줄어들기까지 30초 남짓. 계획대로 지지대가 있는 이쪽으로 탈출을 감행하도록 한다. 자 다음 지지대. 오오오 생소하지. 이 김계정 숙달된 조교의 폼으로 그런 어이없는 실수 따윈 하지 않는다고. 본인 방금 어이없는 실수로 죽는 상상함. 하지만 어림도 없지. 실수 따윈 없다고. 차. 어? 여기 왜 지지대가 없지? 아 투명 지지대가 있구나. 그럼 바보 같은 실수를 할 리그. 하늘에 두 대의 비행기와 별똥별 그리고 개기월식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진정한 운빨이 오케이. 시작된다. 마음을 가라앉히자 우선은 이 지옥 같은 곳을 성공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 가자! 아주 성공적인 첫 착지. 바로 두 번째 간다! 자! 좋아 이제 절반 왔다. 왠지 이번엔 느낌이 좋다. 세 번째는 성공한 적이 없는 이만큼 신중에 신중을 가하도록 한다. 세 번째마저 성공. 문제는 지금부터다. 더 이상 착지할 만한 지지대가 없는 상황. 고심 끝에 바쿠르를 해 밑에 보이는 철봉에 매달리기를 시도하려 한다. 가자! 이런 젠장 실패했다! 이렇게 내 이상 그 밑 철봉에 착지를 해도 아네 씨바! 아주 성공적인 첫 착지. 바로 두 번째 간다. 짜짜짜짜짜짜짜짜. 세 번째마저 성공. 가자. 이런 젠장 실패했다. 이렇게 내 인상 금이. 아 인생. 본 게임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올러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반갑다. 나는 테스트 서버에서 너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김계정 이라고 한다. 오늘은 다름 아닌 신맵이 나왔다길래 플레이해보려 테스트 서버에 접속한 것. 빠짝. 보다시피 맵은 카라킨 맵뿐이 못하는 상황. 난 고독한 솔랭전사 김계정이므로 1인 스쿼드로 조져주도록 한다. 절대 친구가 없어 솔쿼드를 하는 게 아니니 모쪼록 오해 없길 바란다. 야, 이것이 테스트 서버인가? 이건 뭐요? 요것이 신맵의 마스코트 돌멩이입니다. 내 머리에서 내려와 이 짱돌새끼야. 거두절미하고. 이번 신맵은 평소 배그의 귀염쟁이였다. 산옥보다 작은 규모라서 낙하한 후에도 맵 어디로든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파밍 따위 하지 않는 존버맨에게 자기장을 보고 내려라 라는 하늘의 뜻과도 같으니 모쪼록 맵 끝에 다다라서 자기장을 보며 여유롭게 낙하를 시도하 은배 조까. 자기장을 본 뒤 내리는 파렴치하고 섬세한 감성 따위 야생의 거친 남자 김계정에겐 없으니 맘에 드는 장소가 생겼다면 바로 낙하를 감행하도록 한다. 이것이 사나이 김계정이 사는 법. 사나이 착지. 우선 서버가 열리는 즉시 바로 들어와 대기열에 참가했으므로 참가한 60명의 참가자 모두 뉴비일 것이다. 이게 바뀌었다는 블랙존이구만. 카라킨 맵에서는 기존에 있던 레드존 대신 건물을 파괴하고 맞으면 팀원이 살릴 수도 없게 즉사시켜버리는 무시무시한 블랙존 시스템이 적용되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떨어질지 궁금하니 별똥별 구경할 때마냥 높은 곳에 올라가 관찰을 시작해주도록 한다. 뭐 이미 떨어졌네? 그렇게 볼거리를 놓쳐 아쉬워하던 중 들리는 다음 폭격을 알리는 경보소리. 바로 옆집을 터칠 예정인 것 같으니 얼른 마크를 한 뒤 냅다 달려주도록 한다. 그렇게 달리는 중 옆 동네에서 나는 총소리에 잠깐 정신이 발린 찰나 이만 씨발 깜짝이야. 아씨 또 놓쳤네 라고 생각하며 건물의 잔해라도 구경하러 가려는데 아이쿠. 앞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엎드린 와중 또다시 노려지는 김계정. 아무래도 맵이 작다 보니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에 적들이 빼곡히 많이 있는 모양. 또다시 들리는 폭음 뒤 약속이라도 한듯 특공대마냥 등장하는 적들. 이쪽으로 오는 모양이니 존재감을 0으로 만들어 은둔을 할 예정이다. 이 기술을 사용할 때 찌질했던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더 성공률이 높아지는 편이니 잠시 옛날 추억을 회상하도록 하겠다. 자, 이걸 못 보네. 존재감이 더럽게 없는 탓에 은둔에 성공은 했지만 슬픈 건 기분 탓일까. 적이 떨어지는 미사일이 내가 흘릴 눈물을 대신해주는구나. 그렇게 다음 짜기장을 보며 정중앙에 위치한 내 자신에게 흡족해하고 있을 무렵 쟤는 날 보는데 모르는 척하는 건가?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어 몸과 바위가 합체될 것 같아 앞에 보이는 조촐한 지푸라기 잔디로 자리를 이동했는데 넌 정말 내가 안 보이니? 라는 생각을 할 때쯤 You what? 어, 잘못 눌렀다. 아무도 못 봤겠지? Nope. 거의 이렇게 길에서 만난 것도 우연인데 우리 인사나 합시다. 나 김계정이요. 참 매정한 사람. 맞다 인중님들 그거 아세요? 이번 시즌 6 패스에 그랜졸 추가됐음. 빠짝! 제가 구독자 5,000명 달성했을 때 이런 말 한 게 떠오르더라고요. 배그 그랜드마스터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랜드마스터 찍는 것보다 배그 그랜졸 이모션 출시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아 시즌 6 때 그만하려 그랬는데 선수 뺏겨가지 못하겠네. 이 다리 벌리는 게 너무 좋아. 자 다음 판 간다. 전판은 황무지에 떨어져 전체적인 느낌을 살폈으니 이번엔 미사일이 떨어질 만한 곳에 착지 블랙존의 위력을 굳이 몸소 체험해보고자 한다. 와라! 어? 어깨 살았누? 폭격으로 폐허가 돼버린 집들을 연막탄이나 챙겨볼까 사사치 뒤지던 중 아이 깜짝이야! 폭격의 희생양이 돼버린 녀석을 적당히 위로해준 뒤 예우를 갖춰 상자를 털어준다. 하지만 내가 찾던 연막은 없는 상황. 슉! 아쉬운 대로 지하 벙커에 들어가주기 위해 점착폭탄만 하나 챙긴 뒤 가던 길을 마저 가주도록 한다. 아우! 오씨. 그렇게 엉덩이에 앵두 하나를 달고 부지런히 건물 사이사이를 지나 위기를 모면해준다면 안전해 보이는 마을을 발견하게 되는. 아 오늘 왜 이렇게 일진이 사납냐. 저기 앞에도 적 있네. 아우 저 뒤에도 있고. 이런 사면 초과의 상황에 오히려 냅다 직진해주는 게 방법일 수도 있는. 아니네. 자 이번엔 비행기 끝 지점에 다다라서 자기장을 보고 경로를 정할 예정이다. 자기장을 본 뒤 내리는 파렴치하고 섬세한 감성 따윈 뭐 어쩌라고. 이미 폭격이 끝난 이곳이라면 또다시 블랙존의 공격을 받을 일은 없을 터 저곳으로 향하도록 한다. 이런 젠장.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노파밍 상태로 공중에 매달려 있는 변태를 사정없이 싸갈기는 저쪽 시점을 통해 관찰해보도록 하겠다. 저 싸갈겨 죽일라 가야. 니도 쏘니와야 나도 쏘이와. 아니 심지어 한 놈도 아니고 두 놈이었네. 게다가 다른 놈들이랑 싸우는 중에 날 조지는겨? 세상에 신기한 인간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드링크가 보이는 건물 옥상으로 깔끔하게 작지를 해주도록 한다. 이렇게 마른 목에 드링크를 붓고 나서 이 한적하고 평화로운 곳에 내린 것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던 중. 아니 씨부랄 여기 나만의 안전한 보금자리 아니었어. 그러나 이곳 옥상은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네. 말 그대로 사각의 공간. 건너편 높은 건물 발코니에서 이쪽을 본다 해도 이렇게 누워버리면 위치가 들키진 않을 것이다. 이 정도 집중력으로 공부했으면 서울대는 갔겠다 이 화상아. 정도의 집중력으로 반대편을 관찰하던 그때
가오 떨어지게 비행기 그림자에 놀랬네. 일단 자기장에게까지 버려졌으니 대충 주변을 쓱 둘러봐준 뒤 냅다 도망가주도록 한다. 그러던 중 맘에 드는 부지를 발견했지만 Why are you running? 아이 자기장 씹새끼 진짜. 자 이번엔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지하 벙커에 들어가 볼 예정. 선천적 외톨이 패시브를 사용해 아무도 내리지 않는 장소를 잘 선택해 여유롭게 불꽃놀이도 봐주고 점착폭탄을 파밍한 뒤 붙여준다. 찰싹! 응? 재수 삼다수. 아이가차! 바로 땅굴로 들어가 땅강아지로 전직을 해준 뒤 숨을 장소를 물색해주도록 한다. 으차! 헤이! 야! 아이 뭐 숨을 데가 없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장도 여의치 않은 상황. 여긴 아니다 싶어 점착폭탄을 하나 더 파밍해준 뒤 부착! 얼른 밖으로 나와 바깥 공기를 쐬어주다 점착 폭탄을 하나 더 Hey friend! This understair human voice 들려요? 내가 웨이팅 해볼게요. Hey 폼버 사운드! 폼버 사운드! 얼른 밖으로 나와 바깥 공기를 Oh shit! What's this? Oh my god! 내가 뭘 본 거지? 배그 정말 무서워요. 오늘의 교훈은 숨기 좋은 산호기나 하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한 김계정이었습니다.